네, 글로벌뷰의 김예슬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합의대로 440억 달러의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송사가 이 법정 밖에서 화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머스크는 당초 지난 4월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 이 총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위터의 허위 계정과 실적 등을 문제 삼으면서 트위터의 계약 파기를 통보했는데요. 그러나 머스크는 결국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CNBC는 머스크가 수일 안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져온 법적 다툼 역시도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인수를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는 간밤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트위터는 22% 폭등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고요. 테슬라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대중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5.24%, 그리고 AMD와 인텔은 2.7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는 잠재적으로 기업의 해외 수출을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의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 배제를 통해서 매출 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대중 수출의 규제는 칩 제조 도구뿐만 아니라 고급 메모리 칩,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쓰이는 칩을 대상으로 할 것이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8월에 대중 수출 제한과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발표한 미국 정부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반도체 관련한 수출 규제를 시장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팀쿡 애플 CEO가 증강현실, AR이 미래를 주도할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 메타버스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팀쿡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CNBC를 통해서 보도했는데요. 반면에 AR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AR로 교육하거나 시연하고 또 의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인터넷을 생각하듯이 미래에는 AR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애플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계획은 단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지만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헤드셋을 개발 중인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는 메타버스 개념을 두고 현재 논쟁이 이어지고도 있는데요. 구글 전 CEO와 스냅챗의 CEO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산업에서도 AR 투자를 기업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 북부에 새로운 컴퓨터용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이번 공장 건설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미국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칩스 및 과학법을 통과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인텔도 지난 8월에 칩스 및 과학법에 의한 지원금을 기반으로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데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퀄컴은 뉴욕에 있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42억 달러의 반도체를 추가 구매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에 주력을 하고 있는 미국도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